이거 근데 장군이요? 또 장군의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어허. 이미 미국 장군 이기고 여기까지 온 MNKF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장군이 또 숙련도가 높은 네. 장군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약간 이제 푸코추 스타일 녹색 역시 애국자 네. 선수들이네요. 아마은 심지어 위에 고추장 살짝 발라버렸죠. 아 이거 중심 도는데. 네. 자, 오, 점수를 따고 있는 거 오히려. 근데 아망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으로 가면 아망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슈퍼토로 나가고 다시 한번 슬라이딩. 그 트리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MMNKP 선수 지금도 트리거 1 고집하고 있고요. 네. 리버설 두 번. 더 이상의 리버설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줘야 하는데. 그렇죠. 잡고 갑자기? 이거 한 방만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 맞았어요. 죽었죠 그럼... 그러면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디테일들. 그렇죠. 여기서 네. 혈액택이 되는구나. 그렇죠. 네. 아 그것도 냅다 그냥 올라갔어요. 네. 그냥 어차피 할 거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이러고 보니까 두 선수가 도장이 또 갔네. 아 그럼 도장 서열 정리. 뭐 이 도장은 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래를 주는 거죠. 아 미래. 네. 그렇죠. 출발 한 번 더. 이번에는 초반에 S 슬라이딩. 아 이런 것들 저게 너프가 돼서 네. 이제 슬라이딩 끝거리가 잘 안 나오죠. 네. 오 출발 잘 맞췄고 이거 스턴은 낼 수 있을까요? 네. 출발 출발. 이거 근데 또 아 이거 이렇게 켜지면 켜지고 잡히고 X 깔리면 아까 봤는데 역가드. 아 역가드 아 요거 사실 좀 뻔했는데 그쵸? 트리거 투라고 상대가 너무 오랜만에 넣어서 그쵸 네. 내가 허를 찔렸습니다. 이건 모두 이제 공중을 어떻게든 공중전의 공중의 지배자들이거든요 지금. 어 슬라이딩 그냥 쌩으로 썼어요? 맞추면 되긴 합니다만 중발 중발. 어 지금도 아망 리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필드전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네. 어 힙하긴 좋고요 양양. 중발 중발로 밀어주고. 알고 있죠. MMKP 여기서 이제 MMKP 턴인데 시동 거나요? 네. 시동. 오 커터요. 아 이게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어 니프레스. 니프레스. 아마. 장군으로 광장전으로 1세트 네. 먼저 가져왔습니다 아마. 네. 이거는 오. 그래서 장군 꺼낸 거는 참 대단하고 예예. 승리를 일단 가져왔거든요. 맞습니다. 보여주겠다는 네. 거예요. 두 선수 모두 다 일단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하늘이에요. 이게 공중의 네. 지배자입니다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매치업이 왜 이렇게 됐냐? 앉아 야펀 대공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앉아 야펀 대공이 없어지니까 앉아 강펀 대공을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앉아 강펀이나 네. 헤르텍을 쳐야 되는데 지금도 앉아 야펀 했으면 원래 대공이 됐어요. 헤콤이 참 올바른 방향으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서로 약점을 아니까 서로 약점만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안 되잖아. 어, 앉아 강펀 대공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요. 그렇죠. 나는 헤르텍 할 거니까. 네. 자가 오 엑스 맞을 뻔했죠. 아 입상이 좋고요. 네. 1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MMKFP 네. 자 일단 생각보다 정신 없게 싸워요. 그렇죠. 네. 멈추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 둘 다 게이지 없거든요. 이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게이지 없으면 리프레스 못하니까 위로 가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어 이백대시 했지만 자리 바뀌었고. 아 이거 서로의 답답함을 잘하는 아 대시 헤르텍 반응 기가 막힙니다. 그쵸 나는 헤르텍 되니까 네. X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맞아요 얘 네. X 까는 거 또 공중 공중 와
악마같이 네. 몰아칩니다. MMKLP 잡기로 마무리. 예, 지금 1대1까지 왔는데 예. 과연 여기서 이제 MMKLP 선수가 라운드 세트를 한번 더 땄을 때 아망이 그대로 장군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네.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그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바꿀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약헌 너프 하나에 게임 영상은 이렇게 바뀌네. 그렇죠. 네. 아, 이 공중전 굉장히 보는 맛은 있어요. 하늘 하늘 여기도 하늘. 결국엔 위로 결국엔 위에요. 그렇죠. 베이지가 없으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캐릭터. 근데 치닫게 네. MMKLP가 대공을 더 잘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니프레스 같다고 호출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MMKLP 선수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위로 가야겠구나. 위로 갈라 그랬죠 지금. 그렇죠. 걸렸어요 지금. 오, 그, 그렇지 가서 여기서 어 대공 어 슬라이딩 툴 어 스컬 다이브 대공을 정말 잘 쳐요. 자, 여기서 마지막 대시. 심리 와 잡기 안 깔았고 아 대시로 따라갔는데 불리였어요. 미트리가 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 어 아! 어디가 정일까? 이런 게 돼요, 이런 게. 트리거 원이.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밀릴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 암패, 그러니까 아망 선수도 사실 잘해요, 지금 장군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전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디테일이 밀리면은 상대 지금 굉장히 기대 좋은 MMKLP 아닙니까? 맞습니다. 잡아주고. 쉬프트 브레이크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쉬프트 브레이크가 저 상황에서 이제 너무 뻔해져서 그렇죠. 점프를 뛰어봤는데 그냥 가드했고 사실 또 터질 때 예측되면 네. 터질 때도 쉬프트 브레이크 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게이지 쓰고 뒤잡기 네. X 백대시 예상에서 EX 니프레스까지 아 이번에 맞았어요. 아, 대공 치다가 잡혔고 잡는 건 트리거를 키겠다는 아! 건데 와 이거 판단이 느려 느려 느려. 근데 이것도 진짜 조금만 했으면 강발 맞고 지금 위험해. 강발이 어떻게 깔리냐면 크러쉬 카운터 그렇죠.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러면서 트리거 켜지고 네. 이제 끝나는 건데 와 이거 역으로 뛰었는데 헤러텍 쳤어요. 아 이 선수 헤러텍 신인가요 지금. 뒤잡기 뒤잡기 잡기 한번 더 깔아줬지만 풀었고 이프레스 한 번 더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네. 아마 공중으로 나올 건데 EX로 나오겠죠? 네. 아 고집이죠 아. 고집이죠. 아 대공 실패 아 약속을 이겼어요. 트리거 아 이거 헤러텍이었는데 실패했고요. 너무 아쉽고 아 레버 밀다가 헤드프레스 맞아버리면서 오히려 아망 선수가 리드에 갑니다. 오 2대1 매치 포인트 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 아망 선수는 예? 애초에 캔, 뭐 세스 이런 캐릭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흙탕 싸움의 1인자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진흙탕이 돼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뭘 실행을 할 때 주저가 없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수직 점프 너무 잘 통했고. 어? 약폼 대공이 나왔네요? 저기 이제 뒤쪽에는 판정이 좀 네. 적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집 아닌가요? 근데 지금 서로가 지금 헤드프레스로만 가는데 이거 지금 네. 전 여기 어떤 심리가 네. 오고 가는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한대로 네. 됐는데 자 아 이거는 펀시 할 수밖에 없죠. 펀시 해야죠. 자 이건 암황 1라운드 차이로 지금 승리가 눈앞에 둔 상태. 하지만 MLKP 따라갑니다. 니프레스로 밀어주고 오 이번엔 또 일방적이에요. 네 일단 3개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와, 역으로 대시,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백대시 양양약 하겠죠 그쵸. 아 이거 칼이에요 칼. 이게 서로가 점프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점프가 오기 전에 헤러텍이 오는 느낌. 그렇죠. 네, 헤러텍이 먼저 올라가 있는데 네, 먼저 방문하는 느낌. 그렇죠. 오 이거 정말
밟고 어, 이게 뒤로 에러테 대웅 정말 잘 쳐줍니다. 강발 그렇지 카운터. 어 이거 가져오나요? MKFP 와 비볐어요. 와 저 상황에서 비비긴 쉽지 않은데 장풍 가다하고 자 허잡거리만 안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트리거2가 힘을 발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대공 잘 쳐주고 붙어줘야 되는데 아 붙겠죠. 거의 가져온 상황. 네. 뛰고 아 블래스가 나왔어요. 아, 서중발로 마무리하면서 2대2까지 옵니다. 어 아, 치열한데요? 이게 왜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이 그간 봐왔던 장장전이랑 좀 많이 달라요. 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약점만 좀 파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른 캐릭터 아, 안 하네요. 그냥 가네요. 어, 그래도 뚝심이 있습니다. 네.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데 대공 치죠. 대공. 여기도 어, 나도 헤러테. 여기도 되고. 아 근데 아직 헤러테 각도 조절이 좀 익숙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딜레이 살짝 줘야 하는 그쵸. 그런 디테일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 되고. 밀어주고. 오, 이건 헤러테 각 안 나오니까 점프 강권. 이게 지금 원래 게이지가 서로 한 칸 반씩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다 썼어요. 이미 썼어요. 일단 접근하고 싶으니까 둘 다. MLKP 선수는 EX 블라스트 던지고 어? 커작? 어, 안 썼어요? 쉐프트 브레이크 각인데 어? 어? 안 닿고 안 닿고 마무리했어. 어 깔끔한 콤보로 마무리. 네. 오호. 사실 그냥 쉬프트 브레이크 또 썼어도 생각보다 장군이 저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습니다. 대쉬에서 사이코 에스를 똑 까는 그런 그쵸.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긴 네. 하죠. 아 이번에 또 MLKP 몰아치는 네. 기대. 아 푸르미다가 또 맞아버렸고 10m 갑니다. 플러스 2에서 잡긴 잡아, 해주고 많이 위험한 상황. 네. 어 단장발 네. 뒤잡기 X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서 많이 네. 위험합니다. 이제 이제 정말 위험하죠. 정말 어우 저거 뭐죠? 아 으아, 이거는 이게 쏘고 X 꽂고 잡기냐 아니냐 잡기였다. 잡아버렸네요. 세상에 침박까지 또 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크러쉬 카운터가 나버렸네요. 네. 양이야 그것만은 맞아선 안 됐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대응 좋고요. 에스 자꾸 깔고 지켜보다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지켜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오 서강권 유효하게 적중했고요. 잡아주고 에스 여기서 떨어지는 자는 누구인가. 오 장군 같이 왔고 같이 왔고 이것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데 날아오르죠. 아 걸렸고 트리거를 이제 뭐 중강 트리거라든가 슬라이딩 트리거 그쵸? 서로 트리거 찬 상황 여기도 슬라이딩 나, 트리거 슬라이딩. 아 이거 잠깐만 사이코레시 한 번 더 있으요. 아 이거 아, 너무 뻔했죠. 트리거가 그리고 켜질 예정 여기서 깔고 오 갑니다. 아, 이거는 트리케가 되는 거였는데 아, 서중발로 아~ 마무리하면서 아방 선수가 장장전에서 살아남습니다. 오, 이거를 가져가네요, 아방. 와. 사실은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네. 약간 숙련도 차이로 네. 이건 MMKFP 선수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쵸? 아방이 보기 좋게 비투를 벌었습니다. 와, 역시 아방은 아방이었다. 예. 네.